생생한 라이브 현장 속으로 유튜브 라이브 TV 라티 아나운서 이정훈입니다. 로또를 순수하게 분석하는 스터디 모임 멘사 노트 983회 로또 분석 같이 해보실래요? 지난 982회 로또 당첨번호가 나온 순서는요. 44, 7, 21, 5, 13, 20, 보너스 번호 33번 순이었고요. 멘사 노트 형제수에서는 7번, 21번, 13번, 보너스 번호 33번이 잘 나왔습니다. 멘사 노트는 로또를 순수하게 분석하는 스터디 모임입니다. 그래도 스터디하는데 교재는 필요하니까요. 멘사 노트 5탄 필요하신 분들께선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com 또는 네이버 밴드 멘사 노트 열혈 구독자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2길 특급 빠른 등기로 필요하신 분들께 멘사 노트 5탄을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멘사 노트는 1년 365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30분 사이에 유튜브 라이브 TV에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되니까 시간 되시면 쉭 놀러 오셔서 멘사 스터디 함께 재밌게 해보시기를 강추 드립니다. 네, 그럼 983회 로또 적용 회차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매회 6회차 이내에 당첨 번호들과 보너스 번호들을 멘사 노트 패턴법으로 분석해 보는 겁니다. 983회 로또 적용 회차 역시 6회차입니다. 982, 981, 980, 979, 978, 977. 자, 이 6회차 안에서 승부수를 띄웁니다. 네, 983회 로또 집중 적용 회차 빠르게 체크해 봅니다. 멘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 멘사 노트만의 패턴 분석법입니다. 멘사 초이스 1입니다. 전회차 980회 집중 분석 회차 네, 6회차 977회 집중 분석 회차 982회 전회차 집중 분석 회차 멘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의 2입니다. 983회 홀수의 차이죠. 981, 979, 977 홀수의 차 연결고리 집중 분석 체크 멘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의 3입니다. 자, 멘사 노트만의 세 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네, 세 가지 시그널 번호 23번, 15번, 31번이 나오면 집중 분석 체크입니다. 자, 시그니처 회차 역시 980회 23번이 있죠. 집중 분석 체크. 978회 15번이 있습니다. 집중 분석 체크. 멘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의 네, 1 플러스입니다. 자, 원수와 거울수, 거울수 원수가 같이 나오면 집중 분석 체크입니다. 자, 982회 볼까요? 13번 보너스 번호 33번이 나왔네요. 집중 분석 체크. 자, 또 어딨죠? 네, 맞아요. 6회차 977회 44번과 2번이 있습니다. 집중 분석 체크. 자, 이렇게 체크한 멘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를 멘사 당첨 패턴 매뉴얼의 법칙 12가지 잘 적용해서 자 콜라보를 잘해서 집중 분석 체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983회 로또 분석을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게 멘사 원포인트 레슨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멘사 패밀리 분들께선 꼭 끝까지 다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멘사의 데자뷰 회차도 역시 체크해 드리니까 꼭 참조 체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983회 로또 분석 멘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네, 10월이 시작됐습니다. 10월 2일입니다. 네, 자, 그래요. 이제 10월달 새롭게 세팅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로또는요,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통계 분석 확률 게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잘 체크해 보는데, 6회차 이내에서 당첨번호들이, 네, 그래요. 983회 나올 당첨번호들이 다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눈 크게 뜨고 지금부터 체크합니다.
자, 역시 맨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 대 1, 2, 3 우리의 베이스 캠프가 가장 기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일단은 982회 당첨 번호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게 되면 아, 이 번호가 어떻게 나왔는지 왜 나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패턴의 흐름을 같이 한번 찾아가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맨사 당첨 패턴 매뉴얼의 법칙 12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 포인트 3개 집어봅니다. 이거형의 법칙 이월수, 거울수, 형제수 아,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왜 반복하냐고요?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자, 시험 범위에서도요.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체크하고 해야지 정답을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첫 번째 당첨 번호들의 패턴과 흐름, 보너스 번호들의 패턴과 흐름은 네, 로또 알고리즘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꼼꼼히 체크해 볼 거고요. 자, 날짜 시의성, 음력수 시의성 자 이것도 과학적이진 않지만 매주 매회차 잡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체크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자 10월 2일입니다. 자 일단 10번의 짝꿍수 1개 체크하는데 반대로 네 그 반대로도 체크해 보세요. 자, 맨사 노트는요, 짝꿍수를 기반으로, 당첨번호를 찾는 시스템이라는 거 다들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2일입니다. 네, 2번의 짝꿍수, 4개 역시 잘 체크합니다. 양력 이웃수도 체크합니다. 자, 음력 8월 26일입니다. 아, 8번의 짝꿍수, 1개 뭔지 아시죠? 자, 그리고 26번의 짝꿍수 4개만큼은 이번에 꼼꼼하게 체크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이거형의 법칙의 이월수 지금부터 눈에 띄는 것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보너스 번호 14번 네, 그래요. 977에 14번 14번의 짝꿍수 2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981회 당첨번호의 거울수가 또 14번의 짝꿍수 두 개 중에 하나이기도 하군요. 네, 그리고요. 자, 역시 44번, 44번, 네, 982회 전회차, 네, 6회차 977회 얘는 도대체 왜? 자, 44번의 짝꿍수 한 개 무조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981회 43번이 나와 있는데 네, 맞아요. 43번의 짝꿍수 3개. 자, 요 중에 한 개나 요거의 거울수가 네, 잡힐까요? 로열 패밀리 6형제의 흐름이 잡힐까요? 자, 요건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볼게요. 자, 이 번호 22번을 6회차 네, 22번의 짝꿍수 3개를 보시면요. 네, 그렇습니다. 981회 자, 그래요. 37번의 짝꿍수 두 개 중에 한 개가 안 나왔죠. 자, 얘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35번. 네, 35번의 짝꿍수 네 개도 역시 체크하세요. 맨짝 요 콜라. 맨사 짝꿍수 요원들 집중 수조합 콜라보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요. 네, 지금이 자, 맨사 네, 노트만의 세 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세 가지 시그널 번호가 영향권에 들어 있다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자, 20번의 짝꿍수 한 개 역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요. 978회 32번의 짝꿍수 1개 자 982회에서 단번대가 7번 5번 2개 나오긴 했지만 자 로또는 영악합니다. 얘가 몰카를 하면 우리는 역몰카를 해야 되는데요. 자 맞아요. 공격적인 수조합의 끝판왕
아, 멸 번호대와 번호대. 자, 이게 10회차 기준으로 적게는 한 번, 많게는 두세 번 정도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아, 이게 잡히는 회차가 우리 멘사 패밀리 분들에겐 굉장히 유리한 회차가 될 겁니다. 981회 40번대가 3개가 나왔죠. 45, 43, 41. 자, 30번대, 20번대, 10번대, 단번대. 분명히 983회부터 989회 사이에는 네, 잡힙니다. 어떤 게 잡힐까요? 자, 경우의 수와 분산 투자를 활용해서 최종 수좌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도 역시 7번은 아, 7번은 2월수로 잡히네요. 그렇죠? 자, 7번의 짝꿍수 3개. 자, 역시 단번대가 하나 눈에 띕니다. 자, 그리고요. 980회 전전전회차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3번의 짝꿍수 4개 체크합니다. 네. 자, 로열 패밀리 6형제가 이번에 어떤 수를 끌어낼지도 관건입니다. 네.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980회 13번의 짝꿍수 4개 역시 체크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예. 아, 그리고요. 자, 이 번호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아, 이거 어떻게 얘기하죠? 자, 우리 지금 5번의 짝꿍수 3개를 보시면서 자, 다시 한번 더 15번의 짝꿍수 3개를 봅니다. 네. 아, 단번대 거울수는 40번대입니다. 자, 보너스 번호 중에 40번대가 멸한 걸 네, 절대로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977회. 네, 6회차에 9번의 짝꿍수 네, 두 개도 역시 체크합니다. 핫한 삼형제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네, 우리 970회차에서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데자뷰 회차를 잘만 활용하면 네, 당첨번호 상박의 확률이 높아진다 인데 983회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데자뷰 회차 그럼 지금부터 체크해 볼까요? 자, 홀수의 차이입니다. 983회. 자, 먼저 967회 당첨번호 나온 순서 체크해 봅니다. 6번, 37번, 13번, 1번, 38번, 40번, 보너스 번호 9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조금 멀리 가볼까요? 937회. 네. 29번, 2번, 40번, 10번, 13번, 22번, 보너스 번호 26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929회를 한번 볼까요? 네, 9번, 19번, 7번, 15번, 23번, 12번, 보너스 번호 4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데자뷰 회차, 그래요. 데자뷰 회차는요. 자, 내가 생각하는 고정수, 네, 함께 비교 분석해 보면서, 이번엔 어떻게 수접을 할까 좀 고민을 해보고, 네, 지혜롭게 한번 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983회, 네, 분석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마음으로 꼭 잘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멘사 노트는 로또를 순수하게 분석하는 스터디 모임입니다. 자, 스터디 하는데 교재는 필요하니까요. 네, 멘사 노트 5탄,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com이나 네이버 밴드 멘사 노트 열혈 구독자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이길 특급 빠른 등기로 필요하신 분들께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자, 멘사 노트는 유튜브 라이브 TV에서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30분 사이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되니까 시간 되시면 쉬익 놀러 오셔서 멘사 스터디 재밌게 함께 해보시기를 강추 드립니다. 983회 홀수회차 10월의 시작점입니다. 자, 10월 2일 날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서 자, 조용한 공간에서 최대한
최소 30분 정도는 네, 바로 마킹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요. 예전 중고등학교 때도 우리 바로 마킹하진 않았습니다. 네, 어디에다 적어놓고 옮기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 이번 주도 역시 6회 차이나의 멘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 베이스 캠프라는 거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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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2월수 잘 체크하세요. 자, 멘사 노트는 늘 든든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아자자, 파이팅! 늘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